지구상에서 이 홍어라는 생선을 삭혀서 먹는 문화가 딱 두 군데 있다는 거죠. 아이슬란드와 한국이었던 거예요. 이거 홍어다. 이거 진짜 홍어야. 여기 홍어 회를 안 먹잖아. 날 홍어를 주고 싶어. 정말 홍어가 다른 해석이 불가능한 음식이던지 사람들이 그런 고정관념에 갇혀서 시도를 하지 않았던지 근데 불가능이란 건 없으니까 아마 두 번째의 경우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 나는 이걸 좋아해. 이게 내 정체성이야 라고 그런 혐오를 넘어서는 힘과 자존감을 갖는 작은 계기로서의 음식에서의 접근? 미국에서 홍어 먹냐? 먹을걸. 워낙 사람이 많잖아. 어마어마하구만. When we started to serve the steak, people were hesitant and careful. But anyone who tried it, it became a favorite right away. 와우. 헬로. 스케이트피쉬, 덴더로인 윙스, 케이퍼스, 앤 레몬 윙스. 와우. 본 아페티. 우와, 엄청 예쁘다. 우와, 살 봐라. 완전 부드러운데? 여긴 약간 그 맛있어. 좀 향을 살렸는데 암모니아 향이 좀 나죠. 오, 베이컨보다는 이 채소랑 곁들이는 게 나은 것 같다. 소스 맛이 강해.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생선구이와 같은데 껍질이 없다, 버터를 구웠다, 레몬으로 신맛을 잡았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입안에 들어가면 이와 마찰이 생기는 표면 부분은 딱딱하게 씹히는 맛이 있고 그 안에 있는 부드러운 살은 아주 부드럽게 쫙 찢어지는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질감이 고기로 치자면 이거 보세요.
양지살 찢어지듯이 이런 질감하고 약간 비슷하거든. 근데 이 질감이 결대로 찢겨지기 때문에 굉장히 부드러우면서 쫄깃해요. 그리고 여기서 케이퍼가 튀기네요. 버터의 느끼함이랑 생선의 강한 냄새를 잘 어우러지게 해줘요. 이거 써도 괜찮을 것 같아. 케이퍼요? 네, 음식 너무 맛있게 잘 먹었어요. 잘 먹었습니다. 배가 너무 부르네. 저도 레스토랑에서 시그니처 메뉴 선정하는 데는 분명 이유가 있을 텐데. Because we want to play off the classical dishes from the time period we're representing. Chef Tom trying to put his mark on a traditional dish, trying to respect the classical dish, but move it one step towards his style. 이 셰프들이 일종의 도전 정신을 가지고 새로운 재료를 사용한 거잖아요. It first started out as a bycatch fish, which means people caught the skate by accident. But I think at the beginning, people just didn't understand, you know, the flavor and the texture and the possibilities that you can use it for. But you know, now I think a lot of the higher end restaurants are featuring it on the menu because of how sustainable it is, the flavor. You know, it's just a great fish all around. As chefs, we gotta set the precedence for what we want. If all we serve are those fishes like bass and tuna, that's all people are gonna order. But if we try and we push and we put new fish on the menu, we set the precedence, and you know we can change all that as chefs. If you don't try, you're never gonna know, and so you always gotta at least try it. 새로운 시도를 해야 새로운 변화가 생긴다. 그렇죠. Just do it. 바로 왜? 아니 좋은 얘기하는데 왜? 의미는 똑같으니까. 네. Just do it. 네. 그냥 한번 해보는 거죠. 맞아요. 네. 너무 많은 고민을 또 하면 두려움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본인 성향 자체가 파격을 좀 즐기세요? 저는 그런 마음이 너무 컸어요. 제가 전통 음악을 하는 사람으로서 조금 더 사람들에게 공감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일단 딱 소리를 하기도 전에 마음을 닫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가사가 어려울 것이다, 지루할 것이다, 재미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부터 하고 시작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마음이 계속 쌓이다 보니까 좀 이 틀을 깨지 않으면 내가 사람들에게 공감을 받거나 판소리가 사랑받을 수 있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좀 파격적인 시도들을 하게 된 것 같아요. 저게 무슨 국악이야? 뭐 제가 소리하는 애야, 뭐 하는 애야, 막 이런 반응들도 있고 그런 반응들 때문에 상처받은 적도 상당히 많고요. 그리고 그런 어떤 외부의 어떤 그런 시선들보다도 저 스스로한테 계속 질문을 하게 되더라고요. 너의 정체성은 뭐니? 난 뭐 하는 사람일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런 시도들을 했을 때 오는 어떤 좋은 반응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판소리가 이렇게 재밌는지 몰랐다든지 아니면 뭐 국악에 대해서 새로운 시선을 가지게 됐다든지 뭐 이런 얘기들을 해주실 때마다 조금은 그 두려움들을 좀 이겨내면서 계속해 나가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음식이나 음악이나 다 문화잖아요. 문화는 어떤 역동성이 있어야 돼. 변화하려는 그렇죠. 것들이 있어야 그것이 힘을 얻고 반응이 있지 않나 싶어요. 근데 우리도 이번에 뭔가 다른 스타일의 홍어 요리를 시도해보는 게 그런 파격을 해보자는 거잖아요. 저희가 뉴욕 가서 한식당 한 군데를 갔어요. 네. 저는 사실 굉장히 부러웠었거든요. 뉴욕 하면 세계 중심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거기서 한국 셰프들이 한식당을 열어서
굉장히 그네들로 상대로 흥행을 하고 있다라는 게 너무나 부러워. 현지 손님 많은 거죠, 현지인. 현지 손님 굉장히 많더라고. 완전히 현지화에 성공을 한 거죠. 한식이라는 프레임을 가지고 뉴욕에서 성공하고 있는 대표적인 레스토랑이더라고요. 오, 여기가 딱 뉴욕에. 뉴욕 한복판 같다. 네, 현대 건물, 고전 건물 막 이렇게 있고 막 백인, 흑인, 동양인 다 있고 막. 여기가 뉴욕입니다, 여러분. 아하, 뉴욕. 저희가 걷고 있는 거리가 어디라고요, 지금? 뉴욕의 동촌입니다. 뉴욕의 동촌? 뉴욕의 이스트 빌리지. 이스트 빌리지. 예쁜 오. 가게 많아. 한국사람으로서 조금 자존심 상하는 부분도 있었어요. 네. 뭐 일본 음식이라든지 중국 음식, 태국 음식, 모든 아시아 음식이 이제 다 인기를 얻고 있는데 한국 음식만 조금 전 세계적으로 저평가되어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좀 정면 승부해보고 싶은 생각이 있었죠. 네. 뭐 너무 한식이 저평가돼 있으니까 오히려 좀 가능성이 있겠다고 이제 생각을 한 거죠. 지방이 더 많죠? 연어 같아, 연어. 보이시나요? 맛있겠다. 맛있어? 비주얼은 약간 퓨전 스타일의 양식인데 맛은 정확하게 한식의 맛이에요. 한국의 뭐 연예인분들이라든지 또 문화적으로 그렇게 많이 발전이 되면서 많이 이제 또 관심을 가져주신 것 같고 이제는 한국 음식도 이제 조금 트렌드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전 세계인의 혀는 저는 똑같다고 이제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 혀에도 맛있으면 이제 외국 사람한테도 맛있다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 물론 뭐 일부 예외도 있겠지만 하지만 아직까지 안 알려졌을 뿐이지. 그리고 맛은 있지만 접근하는 방식이 조금 그들에게 낯설다고 이제 생각을 했을 뿐이지 그거를 이제 조금만 그들에게 쉽게 갈 수 있게 조금 조정을 하면 충분히 먹힐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뉴욕에 하게 됐고
제가 그 성게알 중에 최상 최고급이라고 하는 부케도 성게알이에요. 이거를 어? 다 비비는 거야? 그치? 네, 한 시간 비벼야지. 오이 맛있다. 오이지가 그 맛이에요? 우리가 먹던 한국의 맛. 와 맛있다. 맛있지. 야 이거 맛있다. 오이지를 변형을 안 시키고 그대로 오이지를 쓰자. 그게 있었어요. 야 뉴욕에서 장사하려면 이 정도 소위 얘기하는 엣지는 있어야 되는구나. 아 너무 접시에 그 담음새며 이런 뭐 맛이나 식감 같은 거 신경 쓰시는 게 뉴욕 사람들 워낙 또 까다롭잖아요. 트렌디하고. 처음에 이제 3년 반 전쯤에 오픈할 때만 해도 그때는 한국 음식이 정말 진짜 저평가돼 있었던 것 같아요. 그 한국 음식을 안 먹어보신 분들도 너무 많고 그 한국 음식 드신 분도 뭐 여쭤보면은 뭐 비빔밥이나 불고기나 뭐 바베큐 같은 거 딱 그런 한정적인 거에 대해서만 이렇게 연상을 하시기 때문에 뭐 저희 나름대로는 이제 미국 분들 대상으로 좀 다양한 한국 음식을 좀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핵심적인 한국의 맛을 제외하고는 모두 다 이제 현지화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어요. 뭐 재료 부분도 그렇고 뭐 테크닉 부분이나 뭐 서비스나 아니면 술 페어링 하는 부분도 그렇고 다 성공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건 없을 것 같은데 처음에 저희가 이제 족발 냉채를 했었어요. 그리고 뭐 레몬 이렇게 퐁피해서 뭐 이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좋아하시는 분은 좋아하는데 그러니까 그 그냥 재료 자체에 대한 거부감. 그렇죠, 그렇죠. 네. 그 족발이란 것도 드셔 보시면은 일단 좋아하세요. 근데 이제 메뉴판에 어떤 뭐 족발이라는 게 있다든가 아니면 저희 뭐 냉채 중에 이제 해파리도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되게 두려워하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일단은 그러니까 단계가 필요하다고 제가 생각을 하는 게 일단은 드셔 보시면 좋아하세요. 네. 근데 이제 처음에는 그게 이제 거부감이 있는 거죠. 손님들의 첫 한 입을 이제 네. 먹게 그쵸. 하는 그쵸. 그 시간이 네. 걸려요. 네. 그렇죠. 네.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음식이든 음악이든 그 뿌리에 대해서 얼핏 듣는 사람 아니면 얼핏 맛보는 사람들은 이거 뭐 이렇게 새로운 거 뭐 겉멋들어서 한다라고 느낄 수 있겠지만은 정작 그걸 실행하시는 분들은 엄청나게 연구와 연습과 이거 거쳐서 만들어내시는 거잖아요. 홍어는 홍어 전문집이나 뭐 한식집에서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걸 양식당에서 팔아서 홍어 냄새가 나고 그랬을 때 사람들이 그걸 수용하지 못할 수 있잖아요. 그거를 수용할 수 있게 만드는 게 저희 역할이 아닐까 싶습니다. Just do it. Just do it. 네. 셰프님도 솔직히 한 파격 하시잖아요. 파격이요? 네. 파격을 시도한 만큼 실패도 많거든요, 사실. 손님하고 맞닥뜨리잖아요. 저는 결과물이 바로 오거든요. 맞아요. 맛있게 드세요. 접시 없거나 결과물들이 바로 오기 때문에 충격이 상당히 심하죠. 근데 저 같은 경우에 그런 충격과 상처를 받아야만 더욱더 새로운 변화를 시도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거 뉴욕에서 해본 거 아니겠어요? 홍어 진짜 궁금하네. 그럼 어떤 파격을 했는지 언제 먹을 수 있나요? 이제 슬슬 해봐야죠. 이 거리는 Empire State Building 사거리. 우리가 서 있는 이곳이 Empire State Building 1층에 서 있습니다. 이게 네, 이게 Empire State Building이에요. 와.
말로만 듣던 빌딩 1층에 저희가 서 있습니다.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의 1층입니다. 와퍼. 다음. 자, 여기가 어디냐면요. 한인타운. 한인타운이에요. 고려서정. 야, 네. 너무 좋아. 한글이 많이 보이죠? 네, 김치가 여기 엄청 많아요. 형, 어떤 거 산다고? 오케이, 그러면 누군지. 많이 쓸 거 아니잖아. 그래서 좋은 걸 하나 골라주세요, 셰프님. 소스 만들려나? 나 쓸래. 두 토마토? 토마토. 여기다 치면 되잖아, 냉동으로. 그래. 이거 얼만데. 땅콩도 있네요. 야, 과일. 동남아 과일 질이 좋아. 차이나타운에 해산물 파는 데가 있는데 이곳에 한번 홍어가 있는지. 홍어 있는 거 아니야? 있다, 있어. 있어. 여기 있어요. 스케이트 있네. Hello, skate? Yeah. Is that like 홍어, right? 홍어. Yeah, 홍어. 홍어 맞아요? 이거 홍어? Yeah, 홍어. 이거 홍어래. 여기 있네. 있어, 좋아. 아직 완성된 건 아닌데 한식을 좀 많이 가미를 할 거예요. 형은요? 저는 한식을 약간 가미할 거예요. 이번 뉴욕에서는 롱아일랜드에서 홍어를 잡을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 생홍어를 이용해서 찜 요리를 했는데 깻잎과 허브들을 이용해서 향을 좀 입혔고요. 버섯과 채소 그리고 김치를 버터에 볶아서 사이드로 곁들였습니다. 이번에는 국물을 사용해 보고 싶어서 돼지고기를 이용해서 부위용 방식의 육수를 곁들였고요. 그리고 드레싱 소스 같은 개념으로 묵은지와 토마토를 이용해서 소스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가니쉬로 준이 형 지금 엄청 비싼 재료 쓰고 있는 거야. 캐비어. 연어알이 없었어. 이거 써서 맛없으면 안 됩니다. 아, 이건 장식인데 뭐. 장식으로 캐비어를 써요? 네? 그리고 가니쉬로 생선 알들 올렸고요. 저는 이번 요리를 만들 때 또 한식을 해서 한식에 홍어를 가지고 요리를 해서 뉴욕에서 통하는 맛을 선보이고 싶었다는 게 가장 큰 목표치였고요. 그래서 전이란 요리법을 사용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홍어의 맛을 최대한 유지시키면서 그 특유의 단맛과 특유의 풍미를 끌어올리는 좋은 조리법이 한식에도 있거든요. 그게 바로 전 조리법입니다. 그래서 밀가루를 입히고 겉에 계란물을 발라서 센 기름에 튀기듯이 구워서 굉장히 바삭한 식감도 유도를 했어요. 또 올라가 있는 소스 자체도
한국에서 발효식품 중에 젓갈류가 있는데 액젓을 사용한 소스를 올려가지고 굉장히 감칠맛을 더 증폭을 시켜놨습니다. 결론적으로 내 거는 보완할 게 없다 이거지. 단점이 없다. 오케이. 역시 남성이야. 아니야, 이거 몇 가지 있어. 내일 한번 보자고. 오케이. So, have you tried the Korean version of skate? The fermented skate? No, I don't think. No, no, I haven't. They asked me. I said I'd like to. I never had it. Yeah. Really? No, I'm not really into it. It's super strong. Well, do you like durian? Another. I like durian. Yeah. No. Durian, I like. I like. Not my favorite. Chef. 셰프가 피해갈 수 없는 숙명이 있거든요. 새로운 레시피 개발은 피해갈 수가 없어요, 평생. 여기는 일반인들이 테이스팅을 하게 되면 전체적인 맛의 밸런스만 볼 텐데 셰프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하나 뭐 어떤 텍스처, 뭐 기타 등등의 색감, 뭐 전체적인 걸 굉장히 구체적으로 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약간 부담감이 있었어요. 네, 홍어열이고요. 제가 그 뉴욕 여행하면서 영감을 좀 받은 건데 한 문장으로 표현하자면 홍어 한식으로 통할 수 있다. 아. 라는 것을 좀 영감을 받아서 근데 그 위에 조금 한국의 소스인데 멸치 젓갈이 들어갔습니다. 멸치 젓갈이 들어가서 굉장히 해산물하고 잘 맞으실 수 있고 한국의 이런 발효된 맛이 해산물하고 같이 드시면 굉장히 감칠맛을 내실 수가 있습니다. 같이 곁들여서 숟가락에 올리신 다음에 한 입에 쏙 드시면 되겠어요. 네, 맛있게 드세요, 식기장. I liked it. I think the breading kept the fish really juicy, and it, you know, it made that beautiful sauce on the bottom, and the addition of all the different styles of onion that went on there really highlighted the flavor of the skate. You know, the fish was sweet, and the onions were tart, and there were a little more sweet onions with the little spicy pickle. It hit, you know, salty, sweet, earthy, savory. It was great. 그러니까 생선 자체가 크리스피하게 하지는 않기 때문에 뭐 다른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니언 같은 거를 그러니까 프라이해서 칩을 좀 넣는다든가 조금 더 크리스피한 게 있으면은 조금 더 좋을 수도 있지 않나. 맞아요. 저도 그 말은 좀 동의해요. 그러니까 약간 뭐 계란 옷을 한쪽만 입히고 한쪽은 씨를한다든가 아니면은 계란 한쪽만 해서 좀 바삭하게 좀 하당 탄다던가 그러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식감을 좀 더 줄 수 있어요. 근데 전체적으로 너무 맛있었어요. 굉장히 훌륭하고. 홍어를 싫어하는 사람도 먹을 수 있는 거지만 홍어를 좋아하는 사람도 이 홍어라는 재료에게 더 많은 가능성을 열려줬으면 좋겠어요. 홍어를 뭐 이탈리안이나 프렌치 셰프들이 식자재로 이용을 할 때 홍어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내가 좋아하는 홍어를 그런 식으로 사용하면 안 되지. 그런 접근이 사라져서 더 많은, 더 다양한 홍어 요리가 나오면 좋겠습니다.
does the broth from the kimchi? No. Yeah, so. Kimchi. Yeah. It's super light. Oh, this one? Yeah, it's like... More vinegar? I don't know. Why do you mix kimchi broth with more vinegar? Tastes really good. It's like it adds like another level. Yeah, flavor. Yeah. I like the texture of the kimchi, the washed kimchi. It's not overpowered, but enough the acidity and texture. And also when I pour the kimchi broth, and it goes really well with the pomegranate and everything. It's balanced. Yeah. I enjoyed the dish. The fish was definitely lightly seasoned, but when you ate everything together, it definitely had enough salt in my mouth, which was from the caviar, which was nice. I definitely liked the addition of the kimchi juice. The vinegar just helped cut the salt. You know, it wasn't a very rich dish, but the pork broth had a lot of flavor, so it had a lot of depth, which was nice.처음에 저희 오픈했을 때도 그 고정관념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한식 우리 이게 처음에 이제 뭐 메뉴 개발을 할 때 이 맛이 나야 되는데 이 맛이 이건 너무 뭐 버터를 쓰거나 하면은 아무래도 그 풍미라던 게 이런 게 좀 중화가 되니까 그거에 대한 그럼 이걸 사람들이 한식이라고 느낄까? 막 그거에 대한 고정관념이 있었어요. 근데 내 결론적으로는 그렇게 두려움을 가질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내가 생각하는 게 이게 뭐 한식이다라고 생각하면 그게 한식인 거고 그거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질 필요는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맞아요. 이게 맞지 않다라는 고정관념을 가지면 안 될 것 같고 맞지 않는 게 아니라 다른 거거든요. 그쵸. 한식을 하더라도 사람에 따라 다르게 요리를 하는 거지 그게 맞지 않는 고정관념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저녁도 굶고 왔거든요. 네. 오늘 맛있는 음식 해주신다고 해서. 그러니까 얘기하다 보니까 저녁 시간이 지났어요. 네, 너무 출출해요 지금. 기대가 큽니다. 네네네. 네. 저희가 뉴욕에서 했던 거랑 이번에 하실 때 좀 틀려진 게 있으세요? 저요? 저는 사실 뉴욕에서는 사키농어를 구할 수가 없으니까 생홍어로 요리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한국에서는 사키농어를 구할 수 있으니 사키농어로 네, 요리를 해보겠습니다. 와. 저는 전했었어요. 전을 했었는데 약간 변화가 됐습니다. 오이지 셰프들이 한 피드백이 있어서 뉴욕에서 통할 수 있는 홍어 요리를 맛보여드릴게요. 그러면은 생홍어로. 네, 저는 생홍어를 사용합니다. 현지인 홍어. 네.
기다리셨습니다. 네, 오래 기다렸어요. 정말 많이 기다렸어요. 전 요리법을 사용해가지고요. 어... 생홍어 자체 육즙이 가다져 있어요. 그 위에는 부티우 페스토. 그다음에 이제 견과류가 터지는 네네. 이런 크리스피도 있기 네네. 때문에 잘 조화롭게 드시면 되겠습니다. 잘 먹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 우선 전부터 맛을 보시죠. 아, 네, 볼까요? 네. 네네. 전부터. 자. 전을 이렇게 잘라 먹으니까 색다르죠? 네, 색다르네요. 와, 와. 부드럽죠? 와. 정말 먹어볼게요. 제가 사실 포장에서 다 늘어놔서 잘 숨기지를 못하거든요. 커지셨어. 정말 숨기지 못하시는군요. 맛있다. 우와. 오, 진짜 맛있네요. 진짜 맛있어요. 제가 그래도 홍어를 먹어봤잖아요. 네. 홍어라고 생각 못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굉장히 부드럽죠? 너무 부드럽고 육즙도 뛰어나고 진짜 아까 말씀하셨던 크리스피. 그렇습니다. 맛있게 드셔주시면 참 좋아요. 그죠? 진짜 잘 드시는데요? 네, 정말 맛있어요. 어떻게 한 접시 더 갖다 드릴까요? 삭힌 거 좋아한다고 그러셔가지고 약간 걱정했는데 생도 너무 잘 드시네요. 홍어 자체를 좋아하시네요. 아, 맛있는 음식을 좋아합니다. 아. 혹시 그 다음 요리는? 네, 그 다음 요리는 이제 삭힌 홍어예요. 아... 근데 이제 요리 기법이 양식입니다. 돼지 육수가 들어갈 거고요. 그 다음에 취향에 맞춰서 드레싱을 뿌리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 훈남 셰프들이 아... 네, 조금 서빙을 해주겠습니다. 취향에 따라서 아. 누군지 드레싱 또 감사합니다. 그 전통적인 맛이 그대로 살아있는 것 같아요. 근데 약간 창작 국악 같은 예, 느낌의 예, 맞아요, 접근인 맞아요, 거죠. 맞아요. 예. 와, 정말 맛있다. 뭔가 빵 뚫릴 정도는 아니지만 네. 이 정도면은 홍어 잘 못 드시는 분들도 충분히 먹을 수 있는 정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홍어를 싸놔서 향이 밖으로 안 나왔는데 국물을 떠먹는데 굉장히 친숙한 맛이 나왔어요. 되게 맛있는 김치국 같은 느낌? 그다음에 홍어랑 같이 먹으면 삼합이라고 하는 게 뒷맛은 닭하향처럼 싹 끝에 나거든요. 네. 민트향 같은 화한 향이 싹 끝에 깔리는데 그렇게 입이 그렇게 정리가 돼요, 순서대로. 삼합의 느낌이 그냥 남아있어요. 근데 이 삭힌 홍어 쓴 거는 뉴욕에서 안 먹힐 것 같아요. 김치찌개가 잘 팔려요. 아, 간단한. 교민 장사가 아니라? 아니, 아니. 그 맨해튼에 그 금융에서 회사 일하는 네. 그 뉴요커들 있잖아요. 찌개 먹는다니까요. 그냥 자연스럽게 막 옷에 다 뱉는데도 먹어요. 좋아하니까 감수하는 거예요. 이것도 될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왜 뉴요커라고 삭힌 홍어를 안 먹겠어요? 그다음에 홍어를 같이 먹으면 저희가 사실 요리 이름을 못 정했습니다, 나니 씨. 네, 레시피 만드는데 정신이 없어가지고 그렇게 많이 드실 때가 아니라 이름을 지어주세요. 제가 한 요리, 준이 형이 한 요리. 조금만 맛 더 보고. 설명을 아, 천천히 생각을 하시면서 설명을 해주세요. 아. 네. 어 진짜 맛있어. 근데 이거를 삭힌 거로 해도 맛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어 맞아요. 그러면 사실 전 더 제 취향 저격일 것 같아요. 약간 이건 어떨까요? 네. 핑크 케이크. 핑크 케이크. 네. 아,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죠. 핑크 케이크 하면 사실 이게 딱 떠오르진 않지만 약간 궁금증을 유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핑크 케이크? 도대체 뭘까? 이렇게 이름에서 확 눈길을 사로잡을 수 있는 이름이지 않을까. 핑크 케이크. 사람들은 이런 걸 케이크라고 생각하더라고요.
있더라고요. 전을 맞아요, 맞아요. 그 어묵이나 이런 양식 요리가 그러니까 양식 요리 중에 어묵하고 비슷한 게 있는데 그게 피쉬 케이크잖아요. 네. 그럼 핑크 피쉬 케이크에서 영어 잘하시니까 아시죠? 아셨죠? 그렇죠. 핑크 케이크. 네, 네, 네. 네. 좋네요. 좋네요. 제가 네. 그냥 막 던지는 것처럼 보이시겠지만 굉장히 네. 고심 끝에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예, 예, 예. 시크릿 가든 어떠세요? 아, 시크릿 가든 어, 좋다. 네, 녹지 어. 느낌도 있고 네. 약간 쌓여 있으니까 쌓여 있으니까 그 안에 뭐가 있을지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계속 아, 이게 뭐지? 그다음에 기다려. 네. 와서 또 소스도 네. 두 가지로 부어주고 아~ 계속 비밀의 효과들이 있었네. 네, 네, 네. 시크릿 가든 어떨까? 센스가 시크릿 가든 끝내준다. 네. 정말 좋은데. 어, 예, 좋습니다. 어, 너무 둘 다 너무 좋은데요? 핑크 케이크랑 시크릿 가든이랑. 아, 아, 잘 지으시네. 네. 아니 사실. 제 또래 친구들 중에 홍어에 대해서 되게 공포를 갖고 있는 친구들 많거든요. 네, 고정관념. 네, 맞아요. 그 고정관념. 근데 이 음식 딱 먹으면 그 고정관념은 완전히 깨질 것 같아요. 너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사실은 이제 제가 뭐 여러 가지 시도들을 해왔었던 이유 자체가 이제 많은 분들에게 좀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국악, 공감할 수 있는 판소리, 공감할 수 있는 음악 좀 들려드리고 싶어서 했었던 일들이 이제 차곡차곡 모여서 지금의 김나니가 됐고 어, 지금의 어떤 국악이 만들어졌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한꺼번에 큰 변화를 원한다기보다는 어, 현실에 현재에 충실하게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조금씩 조금씩 변화 또 시도를 해서 편견 같은 걸 좀 깰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빨리 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에요. 네. 멋있어요. 네. 홍어의 미래가 어떻게 진행이 될지 우리가 다 예견할 수 없지만 우리한테 굉장히 중요한 음식이구나, 또 중요한 문화구나, 그리고 지킬 것도 지키고 또 어, 김나니 씨처럼 새롭게 국악을 해석하듯이 홍어 요리도 새로운 해석이 필요할 때다. 아, 그럼요. 네, 그런 생각도 하게 됐어요. 그 아이슬란드부터 뉴욕까지 홍어 다 맛도 봤고 요리도 해봤고 또 이렇게 맛있게 지켜주니까 되게 좋았네요. 홍어 대장정. 아 진짜 홍어 대장정. 이게 음식으로 서울에서 홍어 로드. 네, 마무리되는 네. 홍어 로드. 김 전 대통령 시신이 담긴 그 고인의 관과 그 관 앞에 이호 여사가 앉아 있는 모습을 보고 홍어 택배 왔습니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세월호 관련 기사들을 삭제하고 주요 기사 제목을 홍어로 바꿔버렸습니다. 5.18의 비극과 유족의 아픔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진이지만 시신이 들어있는 관을 홍어가 들어있는 택배 상자로 빗대 표현한 이 게시물은 frekar bara menn gamli kallar og sem voru meti út í skúr að borða svona en þetta er mjög holt og mjög virðing bara að borða fyrir þessu mat hér á Íslandi. Til þess að hafa hefðina og vera með og þetta er snýst líka samveru og þá er kannski verið að bjóða upp á saltfisk. Að það er bara orðið mikið ammoniak, líkt og bragð og ef þú getur borðað hana þá áttu sannur Íslendingur er einn af þeim hefnir sem að geta gert. I don't see you. You're not in every window I look through. And I don't miss you. You're not in every single thing I do. I don't think people were hesitant and careful, but it's really from the beginning anyone who tried it has became a favorite right away. If we try and we push and we put new fish on the menu, we set the precedence and, you know, we can change all that. I'm alone in my head. 저 나름대로 돌파구라고 하면
새로운 것들을 계속 만들어 본다라는 거죠. 과감한 뭔가 혁신, 뭔가 새로운 발견, 또 새로운 문화의 충격으로 인해서 인간의 삶이 변하는 거예요. 새로운 요리가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요. 결국에는 그 관념이 깨어져서 새로운 세계가 열리기 마련이니까. 그래, 나는 이걸 좋아해. 그리고 이게 내 정체성이야 라고 그걸 통해서 그런 혐오를 넘어서는 힘과 자존감을 갖는 그런 작은 계기로서의 음식에서의 접근 이런 게 될 수 있다면 너의 정체성은 뭐니? 난 뭐 하는 사람일까? 난 지금 잘 가고 있는 걸까? 아, 조금은 그 두려움들을 좀 이겨내면서 계속 해 나가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That's where I am right now, I see you again. I'm alone in my head, looking for love in a stranger's bed. But I don't think I'll find it, cause I'm in your empty space. Space, space, this empty space. Space. Show me a world so far from home.